안녕하세요. 네, 공인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처음 시작하게 된 어필의 책 공방에서 소개하게 될 책은 문경란 선생님께서 쓰신 우리 곁의 난민, 한국의 난민 여성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제 실제로 난민들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난민들 직접 만나본 것처럼 난민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가깝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전반적으로 두 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1부는 한국의 난민 그리고 난민 여성이라는 표제에서 난민들과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이나 여러분들께서 좀 아셔야 될 궁금한 내용들, 관련 법 제도들, 우리가 이해해야 될 기본적인 상식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2부에서는 난민 여성들 7분의 삶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오셨어요. 예를 들어 미얀마에서 오신 분, 러시아에서 오신 분, 코트디부아르, 라이베리아, 파키스탄, 시리아, 그리고 콩고민주공화국, 콩고 DRC에서 오신 분까지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난민과 관련된 한국에 출판되어 있는 몇 안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이 사실 그렇게 가벼운 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난민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던가 한국에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은 법제도들의 어떤 공백 속에서 이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사실 상당히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희망적인 이야기, 우리가 같이 더 공감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담겨 있어요. 한 부분을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자면 이런 부분입니다. 처음에는 좀 도울까 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행사에 참여했던 한국인들이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진 사람을 만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경험을 맛보고 돌아갔다. 난민이라는 대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있고 좌절이 있으며 그럼에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을 만난 사람들은 난민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평범한 진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라는 겁니다. 네,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요, 사실 한국에 살고 계시면서 난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 다 추천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민들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인권활동가 분도 그렇고요, 아니면 난민 정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 아니면 실제로 관련된 정책을 집행하고 있지만 접수하고 처리는 하지만 실제 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잘 경험해보지 못하셨던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고,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정착하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궁금해서 그냥 보고 싶은 모든 분들이 이렇게 전부 다 추천드릴 수 있는 책입니다. 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책과 함께 동시에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 대만에서 최근에 출간된 책인 국계상적 표르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인데요, 조금 한자로 보면 어렵지만 국가의 경계를 떠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진들이 있는 포함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인터넷으로도 구매할 수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 우리 곁의 난민, 한국에서 출판된 난민들의 한국 난민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 책과 대만에서 출판된 대만에서 살고 있는 난민들의 이야기가 담긴 이 책 모두를 함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으로 어필의 책 공방 첫 번째 책 소개를 한번 마쳐봤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앞으로 난민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활동들을 책이나 저희가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접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다양하게 이런 책 소개들 어필 책 공방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이 책 공방 보시려면요, 어필의 유튜브 채널, 저기 야심차게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도 동시에 구독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응원 부탁드립니다. 난민들이 우리 곁에 그리고 한국 사회에 같이 함께 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야기 듣고 연대하고 그 이야기들 계속해서 공유해 주시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다 같이 인간답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좋은 밑바탕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